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지난 13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향해 탄도미사일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를 향해 탄도미사일 10발을 발사했는데 서방제 방공 시스템을 가진 우크라이나군은 10발 모두 요격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은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기 때문에 파편만으로도 인근 아파트에 사는 민간인들이 부상을 당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최근 발생한 러시아군의 공습 패턴을 보면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을 시험하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고 말합니다. 이번에도 러시아군은 키이우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딱 10발 쏘았는데 마치 우크라이나 방공망을 시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주장대로 탄도미사일 10발을 전부 요격하는데 성공한 게 사실이라면 러시아로서도 대규모 공습을 감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한다면 언제 할 것인지 고민이 꽤 깊어질 것 같습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같은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은 워낙 비싼 자원이기 때문에 손익 계산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러시아군이 맛보기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우크라이나 방공망의 수준을 가늠해보며 혹한기 대규모 공습을 저울질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반해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섣불리 대규모 공습을 하지 못하도록 러시아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러시아가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보시는 장면은 우크라이나 흑해연안의 오데사 항구에서 한 화물선이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을 당한 순간을 찍은 폐쇄외로 텔레비전 영상의 한 장면입니다. 흑해연안 항구에서 외국 화물선이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을 받자 아슬아슬하게 유지되던 우크라이나 흑해항로의 위험은 다시 높아졌으며, 홍해에 이어 이제 흑해연안까지 화물선들이 마음 놓고 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날 러시아의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항구의 도선사 한 명이 숨지고 항만 노동자 한 명과 필리핀 국적 선원 3명이 부상을 당했는데요.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스는 지난해 2월 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어뢰 피해를 본 민간 선박은 있었지만 이 화물선처럼 직접적인 공격을 당한 경우는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 경제의 중요한 구실을 하는 흑해항로의 위험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러시아의 이 미사일 공격은 얻은 것보다 잃은 게 더 많을 전망입니다. 이 화물선은 지난 8일 밤 철광석을 싣기 위해 오데사 항구로 들어가다가 피해를 입었는데요. 올렉산드르 쿠브라코프 우크라이나 기반시설 담당 장관은 이 배가 철광석을 싣고 중국으로 향하는 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즉, 중국으로 향하던 선박을 러시아 미사일이 격침시킨 것입니다. 러시아가 경제적, 정치적 동맹이라 할 수 있는 중국 관련 화물선을 미사일로 공격한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흑해항로의 위험이 고조되는 것은 우크라이나 경제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가뜩이나 중국 화물선들은 파나마운하에서도 발이 묶여 해상무역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 흑해항로마저 차질을 빚게 되자 중국은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전투를 치르고 있는 러시아로서는 중국의 경제적 도움이 무척이나 중요한 상황에서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고 만 것입니다. 최근 러시아 군인들의 모습을 보면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만큼이나 지금 얼마나 가난한 전쟁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최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터에는 별의별 장비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정찰 부대가 타고 다니는 2인승 사륜 구동 차량 워버기입니다. 정찰 중인 군인들의 생존성은 보장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군용 트럭에 100mm 대공포를 올려서 사용하는 우크라이나군의 야전 개조자 주포입니다. 없는 형편에서 있는 무기 없는 무기 전부 가져다가 조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장면은 한국군 개구리 군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병사의 모습입니다. 한국 군복이 어떤 경로로 우크라이나까지 흘러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크라이나 병사들은 눈에 보이는 무엇이든 튼튼해 보이면 일단 주워 입어야 하는 상황이라는 사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트렁크를 끌면서 행군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전쟁터에 별의별 물건이 다 튀어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러시아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군 홍보 영상에 버기카가 종종 등장하고 있는데요. 유탄 발사기 버기카로 화력 지원하고 있는데 물자가 부족해서 나오는 유사포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란에서는 자폭 드론을, 북한에서는 포탄을 구매해서 싸우고 있는데요. 최대 100만 발의 북한 포탄이 러시아로 흘러들어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산 포탄의 품질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려주는 폭로들이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는 모습은 북한산 포탄이 장착됐던 것으로 추정되는 러시아 탱크의 모습입니다. 최근 러시아는 북한에서 제공받은 포탄의 품질이 너무 좋지 않은 문제로 안 그래도 힘든 전쟁터에서 도움은커녕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한 매체가 러시아군이 사용하는 북한산 NDT-3 152mm 포탄 5발을 해체해 분석한 모습을 사진으로 공개했는데, 이걸 보면 도움을 준 게 아니라 민폐가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북한산 포탄의 내부를 보면
포신 내부의 구리분말을 없애기 위한 용도에 전선 부품이 빠진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충전 대나약은 포탄별 색깔이 눈에 띌 정도로 차이를 보여 연소 강도가 일정하지 않을 개연성이 크고 일부 포탄은 밀봉돼야 할 부분이 훼손돼 습기 유입 등으로 품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컸습니다. 심지어 포탄별 장약된 분말량도 일정치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포탄 발사 거리가 짧아질 수 있고 발사 횟수가 늘어날수록 정확도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실제로 러시아군에서는 북한산으로 추정되는 포탄을 사용하던 중 폭발 사고도 종종 겪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SNS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내부 폭발로 포신과 포탑이 완전히 훼손된 러시아군 BM-21 탱크의 모습이 있었는데 이 게시물을 공유한 군사 전문 블로거 텐다르는 내부 폭발이 분명해 보이고 결함이 있는 포탄이 원인으로 보인다. 분명 북한산일 것이다 라고 추측했습니다. 러시아의 사정이 오죽 좋지 않았으면 북한에게 손을 내밀었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작년부터 러시아군에는 또 하나의 복병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정보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러시아군 참호에서 쥐가 옮기는 열병이 퍼지고 있다는 대목이 있는데 전염병이 도는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병사들이 두통과 고열에 시달린다는 하소연을 본국의 가족들에게 보내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단순 감기가 아니라 유행성 출혈열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급격히 기온이 내려가는 동계전쟁터에서 군인들은 이동도 최소화하고 참호에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질병이 확산되기에 너무도 적합한 환경입니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이런 질병이 군대 내에 유행한다면 어느 쪽이든 작전 수행에 애를 먹을 게 뻔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최근 영국 국방부에서는 러시아군의 대대적인 돌파는 있을 것 같지 않으며 전반적으로 전선이 정체될 것이라고 논평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지독한 소모전에다 겨울까지 닥쳐 몹시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러시아는 시진핑 주석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지난 20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가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습니다. 푸틴의 뜻을 시진핑에게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겉으로는 손을 잡지만 뒤로는 서로 이번 전쟁으로 인한 이득을 챙기려고 바쁩니다. 특히 전쟁은 러시아가 하고 이 속은 중국이 챙기는 형국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이 이유 등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가격이 하락한 러시아산 에너지 특수를 누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의 제재로 러시아가 석유와 가스 등의 판로에 애를 먹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할인된 가격으로 내놓자 이걸 가장 많이 사들인 나라는 중국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지난 8월 중국의 에너지 구매의 83%가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였습니다. 올해 1에서 8월 중국의 러시아산 LNG 수입액은 23억 9천만 달러에 달했고 전년 같은 기간보다 3배 증가했습니다. 중국은 판로를 잃은 러시아가 할인해서 판 러시아산 가스나 석유를 웃돈을 얹어 유럽에 팔고 있는 중인데요. 이쯤 되면 제주는 러시아가 넘고 이 속은 중국이 챙기고 있다는 말도 과장이 아닙니다. 이쯤 되면 중국과 러시아 이 허술한 동맹이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지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